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 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무릉강 위생사 1판부터 7판까지 대표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열림 위생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위생사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번 11월 뭐 말 내지 12월 초에 있을 43회 위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가 뭐 이 식품위생학 과목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암기할 게 좀 많아서 조금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식품위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식품위생은 필기와 함께 실기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필기를 하다 보면 실기가 거의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필기를 먼저 완벽하게 좀 해두시면 실기는 손쉽게 끝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실기할 적에는 필기에 해당하는 그림, 사진, 그래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게 되면 또 이 실기가 좀 손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위생사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과목이 총 이 위생사 과목이 다섯 과목이라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다섯 과목이 1교시, 2교시에 걸쳐서 필기가 진행이 되고 3교시에는 실기가 진행이 되는데 실기 과목은 다섯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때는 여러분들이 환경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곤충이라든지 그리고 법규를 시험을 봅니다. 자, 요 세 과목이 합쳐져서 105 문제인데요. 문항은 105 문항이지만 실제 시험 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아요. 105 문제를 90분에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안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되게 처음에는 벅찰 것 같죠? 근데 시간이 남아도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에 응시해보면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시험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문제가 간단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이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돼요. 심지어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의 문항들도요 보기가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이제 식품위생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교시가 2교시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중보건하고요. 식품위생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실 건데 이 중에 공중보건이 35문제, 이게 40문항. 그래서 총 75문항을요. 65분 동안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항보다 이렇게 시간이 짧은 이유는 간단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게 딱 이렇게 맞춰서 되어 있지 않고 뭐 60문항이면 60분 보통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저기 공무원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험 문항이 좀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좀 짧죠. 문항보다.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가 되게 간순하게 출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들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대다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다섯 과목이 다 과락 과목입니다. 과락. 그래서 여기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40% 이상. 그럼 여러분 이게 식품위생이 40% 이상이면요. 16문항, 최소한 16문항 이상은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이번에는 거의 60%죠. 떨어진 불합격률이 거의 6%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2%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점수가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과락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문항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 문제 경량 파악해 두시면은요. 16문제 정도 맞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게 16문항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든 과목들이 다 40% 이상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가 180문항인데요. 필기가 이 180문항을 60% 이상 맞아야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08문제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8문항 이상을 맞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자신 없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과목들은 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너무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경향 파악해두고 뭘 공부해야 될지 파악하면요, 60%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60% 이상을 맞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보통 거의 80% 이상 거의 맞는다 보시면 돼요. 70-80%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제 3교시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보기는 하는데요. 실기는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40% 이상 맞아? 아니에요. 얘는 60% 이상이에요.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점수가 이 필기 점수가 108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실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필기 합격자 중에, 그 다음에 필기 합격자 중에 이제 60% 이상을 넘긴 사람에 한해서만 실기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실기로 떨어진다는 거는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0% 이내입니다.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자, 근데 간혹 실기가 되게 어렵게 출제됐다. 그럼 조금 이제 그 퍼센티지에서 조금 올라가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0% 이상이라는 건 24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 그래서 환경위생에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이 식품위생, 그리고 위생곤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위생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생곤충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와 실기가, 그래서 60% 이상이 돼야지 마지막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섯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생사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합격률이라는 건 좀 영양사보다 위생사가 조금 합격률이 더 떨어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실기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거의 뭐 10년 통계들을 보면은요, 제일 합격률이 낮았을 때가요, 33.5%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합격률이 높았을 때가 59.8%, 요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41.6%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6%가 아니라 41.4%. 한 요 중간,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낮았을 때가요, 33.5%요. 이땐 왜 이렇게 낮았냐? 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기가 어려워서 실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좀 더 많았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많아가지고 합격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2013년에도 한번 합격률이 36%밖에 안 됐던 때가 있거든요. 그땐 필기가 어려웠어요. 필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 아니라 전혀 딴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문제답, 문제답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던 해가 그때 2013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완전히 딴판.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 유형하고 정말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땐 필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60% 이상이 안 돼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를 빼고는 그 다음에 또 되게 쉬웠던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 위생사 너무 쉬웠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아져서 거의 60%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41.4%. 근데 여러분 2019년에는 좀 높았어요. 58%대였습니다. 그렇다가 이게 조금 17% 정도 떨어진 거죠, 합격률이. 왜냐면 작년부터 공개됐거든요. 위생사 시험이요, 작년부터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공개로 전환이 되면서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이제 그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41.4%는 예전에도 나왔던 뭐 그런 퍼센테지니까 되게 생소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 어렵게 나왔든 쉽게 나왔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만한, 그 합격선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 요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식품위생은 우리가 필기와 실기가 있다 그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기와 실기 중에 필기, 실기 요게 같이 보긴 하지만
필기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4분의 3 정도는 다 필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4분의 1 정도가 실기,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 2주나 2주 반 정도만 실기가 진행이 되고 앞에 다 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기를 공부할 때도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이론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확실히 해두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선에서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 뭐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좀 더 출제 경향이 높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걸 좀 줄여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론 위주로 하고, 문제는요, 경향을 보는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집 보시면은 설명과 답이 다 거의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의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문제들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스스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과 문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보통 우리가 이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시간 내에요, 그 나왔던 공부했던 이론과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꼭 같이 볼 거예요. 왜냐면 문제 경향도 봐야 되거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했던 내용들은 그날 꼭 이렇게 집에 가서 복습해서 정리해 두세요. 뭐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꼭 표시를 해두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가서 그걸 암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복습하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되살릴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복습 프린트물이 또 하나 나갑니다. 복습 프린트물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수업 일찍 한 10분 전에 꼭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네 번째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카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 카페 영양만점 위생만점 다 가입하셨죠?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들어가,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은요, 합격수기라든지 위생사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카페를 이용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식품위생학 저기 제일 먼저 거기 차례가 나와 있죠.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 해썹과 GMO를 넣어놨다 그랬죠. 원래 뭐 여러분 그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됐어요. 자, 언제 개편이 됐냐면 2017년도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줄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문항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뭐 필기 실기 합쳐서 220 문항밖에 되질 않아요. 2017년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뭐 해썹이나 GMO나 방사선 조사 같은 것들이 원래 뒤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떤 한 분야로 묶기에는 너무 분량이 적어서 여기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챕터 1의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는 식품위생의 정의라든지 위의 요인뿐만 아니라 해썹과 GMO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보통 다섯 문제 내외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해썹은 매년 나오는데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해썹에서. 자,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다섯 문제에서 여덟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적을 땐 다섯 문제인데 많을 땐 여덟 문제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는 열다섯 문제에서 한 열여덟 문제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중독 파트가 좀 적게 나오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과 질병 쪽에 감염병과 기생충인데요, 이 감염병과 기생충 문제에선 보통 8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8문제 내외. 보통 그 감염병 파트가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감염병에서 한 대여섯 문제 나오고 기생충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자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파트에서 한 네 문제 정도 네 문제 내외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문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네 문제 거의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어디냐면 식중독이야 딱 보이시죠? 식중독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식중독 파트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은 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파트,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 538페이지죠. 자, 538페이지 제일 먼저 나온 거 식품위생의 정의인데요. 자, 뭐 그 식품위생의 정의 중에서도 이제 식품부터 들어가는데 식품,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식품위생 법규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볼 거예요, 앞으로. 자, 이 식품위생 법규에 나와 있는 식품의 정의는요. 모든 음식물이에요. 모든 음식물, 뭘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냐면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다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 식품위생의 정의.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하실 거 식품위생의 정의인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매년은 나오지 않지만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꼭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의 정의 파트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거 2018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 근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의 들어가기 전에 어원부터 나왔죠. 그럼 위생이라는 단어는 누가 처음으로 썼냐? 자,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는 장자예요. 장자가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위생은 뭐 자연의 도에서, 그때는 뭐 도 따질 때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응하는 일종의 양생법을 의미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여기서 파악할 게 뭐냐면 최초가 항상 중요해요. 최초로 뭐 한 거.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2013년에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황당해지죠. 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나? 네.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외적인 거를 100% 다 맞으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정도만 파악해 두시고요. 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로 위생이라는 용어를 쓴 거 장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식품위생의 정의는 WHO의 정의하고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있는, 식품위생법규에 있는 정의 두 가지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반드시 기억해 두실 거 그 두 가지예요. 자, WHO에서는 어떻게 식품위생을 정의하고 있냐면요. 식품을 생육,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드는 것 단계에서부터, 재배하고 생산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하죠. 안전해야 돼요. 좋지 않은 게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건전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뭐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먹어서 사람에게 유익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죠. 생육, 생산, 제조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섭취하는 단계까지.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는 거죠.
짜서 생산 제조로부터 시작해서 섭취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대상이요. 우리나라 법규에서는요, 대상, 식품위생의 대상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이니까 식품은 당연히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도 대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 식품 첨가물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담는 기구나 용기,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까지가 다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식품위생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거 물어보는 것도 종종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정의에서는 대상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어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중에 식품위생법규에 보면은 이런 표현 되게 많거든요. 식품 등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뒤에 생략된 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WHO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잘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인데요. 이 식품위생의 목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목적이냐면 법규에 나와 있는 목적이야. 식품위생 법규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여러분 이거 양적이 아닌 거예요. 양적 향상이 아니라 질적 향상이요. 아무리 우리가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질적 향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영양과 관련된 것들이지만요, 질적인 향상은 복원이에요. 자, 그래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까 그랬거든요. 식품위생의 목적이요, 유해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해 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건 유해 요인이야. 여러분들이 유해 요인을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유해 요인은 크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번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예전에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요 파트가. 근데 2017년부터 매년 해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보다 더 자주 나오는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맨날 문제는 유사해요. 뭐 내인성 유해 요인은, 외인성 유해 요인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유기성 유해 요인은 이렇게 물어보지만 보기만 바뀌는 거예요. 보기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인성부터 정의를 할게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인성 하면은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연독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성 자연독 뭐 있을까요? 버섯독들, 그 다음에 감자의 싹이 난 부위에 들어있는 솔라닌, 이런 애들이 여기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보고독이요. 보고독이 또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성 자연독 중에 보고독, 조개독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비타민을 방해하는 애들,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애들, 그 다음에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갑상선 그 효모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긴. 여러분 왜 식품 먹고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유 먹고 알레르기가 유발된다든지 복숭아 먹고 이렇게 막 알러지 발생한다든지 이게 바로 원래 식품 자체에 있는 성분 때문이죠. 그런 게 바로 식이성 알레르긴이에요. 근데 그중에 생리작용 성분 중에 시험 문제 보기로 잘 나오는 애가 있어요. 식이성 알레르긴이요. 그러니까 뭐 항비타민, 항효소수, 항갑상선 물질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성 알레르긴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지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 이렇게 버섯도 보고도 솔라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보고도 해가지고 테트로도 톡신 이렇게 보기로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식중독을 공부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